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우리 시청자 가족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 좀 방송 화면이 보시게 되면 좀 많이 달라졌죠. 채팅창도 안 보이고 뭐 이것저것 또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8월 14일부터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에 대한 뭐 변경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것저것 변경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바꿔야 되고 그래야 돼서 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생 화면으로만 좀 진행을 좀 하고 적용 다 시켜가지고 내일은 광복절이어서 쉬고 금요일날 화면이 구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미 증시가 생각보다 잘 올라왔습니다. 다우가 1.04 올라왔고, 나스닥이 2.43 올라왔고, S&P 500이 1.68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PPI도 그렇고, 소비자물 CPI도 그렇고 금리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것저것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 주여서 이번 주한주 동안 시장의 방향을 좀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의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다라는 어저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3대 지수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CPI 자체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 증시 어제는 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빠졌죠. 자, 제가 근 일주일 사이에 8월 달 들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욕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요일날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지금도 뭐 오늘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올라간다고. 야, 너더 떨어지고 앞으로 뭐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을 좀 보고 있으니까 매매하면 안 된다며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의견이 저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전략을 짜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그림을 보고 똑같은 차트와 똑같은 지표를 본다더라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의 의견 또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라고 강요도 안 하고요. 무조건 내 말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결국 취사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에 뭐 보시게 되면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티 안티가 골고루 섞여져 있는데 앵간한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저는 뭐라고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티분들이 저를 욕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내보내거나 채팅 금지를 시키지는 않아요. 왜? 그들의 의견도 맞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무조건 저 칭찬하는 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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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해서 뭐 인신 공격성 그런 것만 아니라 그런다면 선만 넘지 않는다 그런다면 앵간한 의견들도 다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종목 이야기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달 수가 없는 거고 뭐 A라는 종목 어때 보여요? B라는 종목 어때 보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관심 종목 제가 매일마다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거에 관한 언급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대로만 그냥 하세요. 2.5% 이상 되면 수익 실현하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그냥 손절을 하십시오. 무조건 목표가 뭐 손절가도 적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아예 안 적거든요. 저도 좀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의 법 자체가 이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주식 스팸 문자 잡고 전화하고 말도 안 되는 영업하는 애들을 잡아야지. 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운더리를 지키고 있는 애들을 자꾸 괴롭히냐, 이거냐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오늘 일단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P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예, 현재 시간 9시 1분 현재 가격은 58,800원 구간 58,800원 2차전지 쪽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하나 볼게요. 자, 하나 있네요. 하나 찾았네. 드림텍 또 한번 봅시다. 드림텍 현재 시간 9시 4분 드림텍 9,180원 잡으면 되겠다. 9,180원 정도 잡읍시다. 9,180원 현재 가격. 종목번호 192650. 두 개가 있네, 드림텍이. 이건 뭔 일이야? 드림텍이 왜 두 개가 있냐? 아, 하나는 저기에 속해 있는 거구나. KOTC 시장, 장외 시장에서 들어가 있는 거구나. 192650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오늘 들어간 PNT하고 드림텍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오늘 왜 들어갔는지. PNT를 뭐 이야기한다 그러다면 결국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기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난립니다. 알다시피 전기차 지하자동차에서 벤츠에서 썼던 전기차가 가만히 서 있던 게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잖아요. 아,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전기차를 지하에 대지 말라. 언제 불날지도 모르는 게 그걸 위험하게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전국에서 지금 마찰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전지 배터리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이 배터리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 원래 발표를 잘 안 해요. 자, 우리 회사는 어디 배터리를 씁니다, 어디에서 갖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쉬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약공시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상대방이 안 나와요. 잘 어디랑 계약했는지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해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라는 계약공시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번에 전기차 벤츠에서 작살난 거는 어디서냐면 중국산 배터리예요. 중국산 배터리 덕분에 지금 전기차들이 매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대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악재라고 받아들이면 악재로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경쟁해야 될 거는 중국산 배터리인데 이번에 벤츠에서 썼던 건 중국산 배터리다 보니까 이 반사 이익을 국내 2차전지 배터리 제조사들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의논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술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이 흐름이 지금이 워낙 저가에서 놀고 있는 구간들이 많으니 한번 좀 볼 필요성은 있다. 2차전지 관련돼서 그래서 슬슬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드림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2650 종목. 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세와 거래량 따라서 간 거예요. 하락 추세를 완전히 지금 벗어나는 모습이고, 오늘 현재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 거래량이 14만주인데 어제 하루 동안 거래된 게 14만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9시 10분, 10분 지났죠. 10분 지났는데 거래량이 벌써 25만주 지금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121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매물 구간이 9,450원 정도? 9,450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한 2-3%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와서 드림텍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30분 거래량 보면 지금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래량이 결국은 이제 고점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게 30분 차트인데 전고점 구간이 9,430원 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어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또 그림이 또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관심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번 봅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자. 현재 시간 9시 13분 47,600원. 한국가스공사도 얼마 전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린 종목이죠. 근데 타이밍이 또 나오네.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도 좀 차트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을 지금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지금 뚫어내려고 계속 아둥바둥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났다면 안 들어갔을 건데 어찌됐건 여기를 뚫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다음 구간은 53,000원까지는 그냥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53,000원까지는 그냥 열려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 구간만 넘기게 되면 또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같이 한번 보는 걸로. 자, 오늘은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PNT, 드림텍까지 세 종목을 지금 관심 종목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또 치고 올리네요.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네. 한국가스공사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
한국가스공사가 3%가 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갈게요. 금요일날 만나요.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위인들, 또 이름 모르게 사라져간 수많은 선조들을 기억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시더라도. 대한독립 만세! 안녕!